반갑습니다. 비직 임티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피셜 하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언제 나오냐, 올해는 나오냐, 내년에 나오냐, 안 나오냐 했었던 그 녀석이 드디어 오피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 녀석은 바로 V1입니다. 파라곤 V1이 드디어 오피셜이 떴고요.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쳤습니다. 날짜까지 떴네요. 2023년 7월 27일 드디어 파라곤 V1이 출시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 테카니가 또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떴고요. 물론 뽑기가 빙고로 아마 이게 정해진 것 같고요. 지금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, 여러분들도. 그 다음에 캐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이미 지금 매일마다 1일 캐스트로 이렇게 빙고 보이시나요? 이 빙고를 줘요.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패치를 하면 이 빙고를 뭐 캐시 충전해가지고 빙고를 완성시키면은 파라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또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파라곤 X랑 파라곤 V1이랑 살짝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이 파라곤 9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파라곤 X예요, X. 네, 3번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올 파라곤 V1입니다, V1. 약간 9랑 X랑 합친 느낌 난다, 야. 맞지? 이게 좀 약간 V1 이거 사진이 캡처한 게 지금 좀 화질이 조금 약간 살짝 깨져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일단 확실한 거는 뭔가 9랑 X랑 V1을 봤을 때 뭔가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나.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상점에서 이제 캐시 그 빙고 아이템을 사가지고 뽑아가지고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래서 아무튼 저도 파라곤 V1이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하면 뽑아서 여러분들께 한국 첫 번째 파라곤의 주인공 김태칸이 될 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뽑아서 저도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oming soon! 7월 27일 파라곤 V1 중국 카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뭐 유료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. 저는 그냥 카트라이더가 좋아서 영상을 찍을 뿐입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 유바!